청주동물원이 오는 2027년까지 낭성면 일대로 이전합니다. 규모가 2배 이상 커지고 대규모 놀이시설이 늘어서는 등 큰 그림은 그렸는데 천억 원이 넘는 이전 비용이 문제입니다. 김대용 기자입니다. 지난 1997년 문을 연 청주동물원. 가파른 산비탈에 시설도 비좁고 낡아 유원지 기능과 동물복지에도 한계가 적지 않았습니다. 청주시가 동물원 이전 후보지 네 군데를 검토한 결과 낭성면 관정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. 보면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거든요. 그러한 어떤 토지 어떤 그 용지 확보의 용이성 이런 한 대여섯 가지 측면을 두루두루 고려를 해서 새 동물원 규모는 29만 4천 제곱미터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넓고 사파리와 열대식물원, 놀이기구도 들어섭니다. 문제는 경제성입니다. 일단 이 동물원을 이전하는 데만 1,485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. 통합시가 출범하며 약속한 상생발전 합의안에 따라 이전 계획은 세웠지만 천억 원에 이르는 국비와 민간자본 유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장기적으로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봐가면서 단계별로 더 추진할 예정입니다. 청주보다 관람객이 4배나 많은 대전동물원도 매년 20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청주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